아, 괜히 욕심 부렸어. 엄마 드세요! 이쯤은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죽는 거 같아. 진짜 핑크하다. 볼의 색깔이 핑크. 핑크라서 핑크를 오늘 입어봤어. 따라중 오케이 따라중 따라중 어디 저렇게 나왔어? 한번 더 해볼까요? 따라중 어 좋습니다. 하나 셋 정하나 그 중간에 가까이 다시 절로 가는 거야. 저기 편집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약간 올라가는 거죠. 맞아. 이게 멋있다. 그러니까 캔 찌그러지듯이 이거 지금 지구를 찌그러뜨리는 거거든요. 따다다다 마치 된 것 같아서 노동 동동동 드디어 제가 나옵니다. 쳐볼까요? 쌤? 네. 너무 추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 파이팅! 멋있어! 좀 더 높게 해주시고요. 그렇지, 그렇지. 손을 해서, 그렇지. 이 느낌으로. 어깨 맞추면 펴봐. 1, 2, 3, 뭐야? 5, 6, 7, 8. 1, 2, 3, 4. 핑 하고 불러와. 뭐, 뭐, 그저, 그저. 던지면 안 돼. 얘 던져. 너 뒤에서. 안 던졌어. 너라도 보다 넌 안 던진 거야. 난 던질 수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5, 6, 7, 8. 1, 2, 3, 4.
핑 하고 불러와 엔나 엔나지 누구한테 빨리 비켜야겠다 핑 하고 불러와 엔나 엔나지 불러와 아주 불러와 한손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짜고 있어요. 진짜 캐럿분들은 우리가 이런 노래 나오는지 예상조차 못하겠지? 핫 때도 이만큼 퍼포먼스 하냐고 했는데 핫 때보다 지금 핫 뭐야? 핫 뜨겁다 정도지. 이건 그냥 저희가 하다가 타다 죽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진짜 심지어 풀버전은 지금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점 그게 더 놀랍습니다. 지금 또 동물을 오랜만에 지금 저만 한데요. 그 많은 댄서분들 중에 여러분 송호공 챌린지 다 같이 하세요. 챌린지 끝까지만 하면 진짜 살 빠진다 진짜. 와 오늘 드디어 선호공 안무가 다 나갔는데 뭔가 너무 기대되고 지금 투입 안 된 댄서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내일 모레인가 맞추기로 했어요 다 같이.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아주 웅장한 그런 무대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3위 내가 3. 오케이. 3-3. 네 저희는 지금 손오공 이제 연습을 하러 왔는데 저희끼리 13명이서 동선 다 맞추고 오늘 댄서분들이랑 처음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항상 새로운 모습을 찾다가 정말 여태까지 안 해본 진짜 도전을 역대급 안무로 한번 역대급 퍼포먼스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캐럿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우리 캐럿분들이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 무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근데 이거 봤을 땐 이미 나왔겠죠? 즐겨주세요. 5, 6, 7, 8, 1, 2, 3, 4 내가 그냥 아예 그냥 힘주고 버텨야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버텨볼게. 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오! 여기 딱 괜찮다. 괜찮았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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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댄서분들이 단 한 곳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멋있게 몰입하는 모습 보이시네요. 연습을 이번에는 좀 연습기에 타이트하지 않았어가지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최고의 퍼포먼스 비디오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계속 누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 봐봐. 어 이게 좋아. 근데 좀 늦게 일어난 거지. 아 늦게 일어난 거. 왜냐면은 형이 가다가 다리를 빼거든. 아. 그렇지. 감히 이런 말씀 드리자면 대박납니다. 대박납니다. 제가 진짜. 원래 보통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대박납니다.
대박 나.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알지, 캐럿들. 보여줄 거잖아, 우리. 알잖아. 우리 진짜 우리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캐럿들이 보여주는 거지. 알지? 우리 사이. 마지막 연습이다. 내일 뮤비 촬영으로 파팅. 안녕. 뮤비전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뽀르주도 슬슬 아무러 가는 듯이 이제 뮤직비디오도 슬슬 아무러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정말 정말 점점 댄서분들과 저희 멤버들이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요. 매일 정말 그동안 연습했던 거 다 한번 쏟아내고 수고하셨습니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끝나는 촬영이니까 그게 다 춤이라는 게 좀 무섭긴 하지만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